안녕하세요, 하루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마음도 몸도 모두 바쁘셨을 것 같아요. 또 주머니도 조금 바쁘셨죠? 또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또 이제 절충하고 협상하고, 네. 그러면서 또 약간의 실랑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아이들이 부모님 해준 거에 되게 만족한 아이들도 있고 조금 불만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또 어제는 전체적으로 날씨가 너무 좋고 아 비가 잠깐 오긴 했지만 너무 좋아서 어머님들 많이들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그 신문 보니까 뭐 어떤 쇼핑몰이나 뭐 백화점 아울렛 이런 데가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다 그래요. 예. 근데 5월은 우리 어른들은 되게 몸도 마음도 주머니도 모두 바쁜 날이죠. 또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네. 어버이날에 또 이렇게 좀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형편 안에서 네. 마음과 또는 작은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긴 하네요. 무슨 특별한 날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죠. 바운스, 바운스.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예. 무슨 날이에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2월부터 2, 3, 4 정말 온전히 쉬었거든요. 예. 뭐 그래서 강의가 쉬다 보니까 집에서 뭐책 읽기 또는 책 쓰기 또는 뭐또뭐 휴식 겸또 여행도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코로나 끝나고 오늘 첫 전주에 가서 전주 교육문화회관에서 네, 저녁 시간에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했던 강의인데 지금 3개월 쉬고 다시 오늘 하려고 하니까 처음 초보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가슴이 쿵쾅댔던 그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초보자의 마음, 초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가끔은 이렇게 한 번씩 조금은 이런 코로나 일로 아니라도 우리가 뭐 안식년이나 안식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조금은 설레고 아 오늘 어떤 분들 만날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동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뭐 이런 거 예, 까마득히 뭐 지난 뭐 좀, 뭐지? 이렇게 좀 아주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의 날씨처럼 초보자, 초심의 마음으로 조금은 설레고 또 거기다가 지방이라 저녁에 7시에 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아, 또 저녁 강의 또 하고 올라오면 집이 도착하면 1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전에는 2월 전에는 하면서 힘들어. 피곤해. 뭐, 이런 것들 감사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초심의 마음.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어머님들도 애들 이제 곧 개학이 지금 이번 달 안에는 차근차근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뭔가, 나한테 주어졌던 이 시간들을, 야, 이거 잘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볼까? 어떻게 유익하게 보내보지? 아, 아이들이, 그 전에 학교 가고, 뭐, 유치원 가고 했을 때그 시간을 내가 왜 그렇게 썼지?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 그러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간을 좀더 어떻게 알차게 쓸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 또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가 주었던 여러 가지 교훈들 또 여러 가지 뭐 그거 이걸로 인해서 잃었던 것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 또 어떤 일상의 감사를 너무 깨닫게 된것 같아요. 일상의 감사. 예. 어제 같은 오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알게 됐잖아요. 안 그러면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슈퍼 가는 일, 버스를 타는 일. 예, 또 뭐예요? 뭐 지하철을 타는 일, 여행을 가는 일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이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겼구나 하는
생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얻고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야,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짜증났어, 이거보다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뭐라고 그랬죠? 뭔가 새로운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네. 콩콩콩콩 뛰고 있습니다. 저녁에 만나실 분들 너무 반갑게. 어느 때보다 제가 감사하게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서히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 좋은 만남, 좋은 이웃, 또는 가족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서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도 콩당콩당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